안녕하세요, 호싱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드래곤의 턱판을 회수했죠. 이거를 파렌가르에게 돌려주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로라 참 예쁘네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는 우리가 들어온 길이 아니에요. 그쵸? 나온 길과 들어온 길이 달라서 좀 어디가 길인지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딘가에 길이 있겠죠? 이게 뛰어내리면은 데미지를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 여기다 여기 있네. 오오오 안돼 안돼. 오 다행이다. 그래서 퀘스트 마크를 찾아서 이쪽 방향으로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기로 동북 쪽에 바라보고 있죠. 딱 이 방향이 왔네요. 근데 오 수호자 선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마법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 수호자 선도를 전사의 수호자 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러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리보드 찍고 드래곤 종착지로 다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서 어? 수호자 선돌까지 빠른 여행을 하겠습니까? 어허,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저절로 가지는 걸까요? 기왕이면 직접 가는 게 더 재밌긴 하겠지만 선돌은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여기는 한번 빠른 여행을 해봅시다. 예스. 좋아. 오 좋네요. 편하긴 한데 어떻게 써야 되나. 아무튼 전에 전사의 선돌을 작동시켰었는데 지금도 작동이 안 된 것 같네요. 오늘 마법사의 선돌로 바꾸고 갑시다. 마법사의 징표를 받으면 모든 마법 기술을 20%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징표 수락. 오, 아, 전사 선돌 효과가 사라졌네요. 좋아. 갑시다. 이제, 리버우드로 가야겠죠. 리버우드로 가서, 그대로 화이트론으로 이어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완전 반대쪽인데 이쪽인데 이쪽인데 이 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역시 항상 근데 이동을 할 때 항상 밤인 것 같아요. 그쵸? 저기 막 물고기가 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 떼들이 있네. 이들을 잡을 수도 있나?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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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물살에 휩쓸리기도 하는군요. 야 대단하다. 사람도 휩쓸리는 저런 물살을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군요. 깨알같이 저거 표현합니다. 이건 뭐지? 잠자리 같은 게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 길이 맞겠죠? 좀 자신이 없어지네. 어, 그거 봐. 잠자리가 밤에 날아다니고 있어요. 오, 왔다. 맞았네요, 다행히. 손 집어넣고. 리버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건 뭐지? 아 이것도 요리를 할 수 있는 냄비군요. 네. 아이들이 얘들아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해. 그럼 집에 가. 조망 먹어야지. 엄마가 밥 해놓고 기다리신다. 그쵸. 드래곤에 의해 파괴되었죠. 드래곤은 우리 편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그 악당의 편일까요? 일단 나는 좀 주인공이라기엔 정체도 불분명하고 그래가지고 드래곤의 도움을 받기는 받았으나 내가 그 용을 무찔러야 하는 건가? 드래곤이 최종 보스인가?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의 그 감기 기운이 있어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안녕? 안녕? 큰 사슴? 왜 도망가? 같이 놀자. 이건 불놀이라고요. 아, 통가죽. 무게가 좀 위험해지네요. 아, 늑대와 함께 우리가 편히 잠들어 있으면 미안해요. 신기해서 인간의 호기심이 한 생명을 또 이렇게 생명의 불을 꺼뜨리고 말았군요. 미안해요. 근데 늑대 죽어 있는 거 보니까 이 길 맞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달려볼까요? 오, 저기 불빛이 있는데요. 아, 병사들 같은데? 안녕하세요. 맨날 밤에 전에도 그거 순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 경고하는데 네 존재가 제국의 공무를 방해하고 있다. 꺼져라. 이 나라의 공무원들은 왜 이래요? 아까 고등판사도 그렇고 경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자신의 관직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네요. 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갈 길 가세요. 아, 죄수를 호송하고 있구나. 어, 여기야. 허닝브루 양조주점 맞습니다. 여기 벌꿀술을 파는 이곳을 지나갔던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이곳을 지나서 반대로 오고 있었나? 아, 헷갈리네 길이. 이게 참 3D 게임은 이게 힘드네요. 방향이 항상 내 시점에 따라 바뀌니까 조금 아무튼 길치에겐 안 그래도 길을 못 찾는데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펠라지아 농장. 맞아요. 여기도 지났었는데 맞게 하고 있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불안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플레이하는 내가 불안해하면 안 되는데 오, 마차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비오르람 파이트론 마그칸 맞게 왔네요. 어? 여기 무슨 캠프 하나 있지 않았나요? 철수했나? 와, 조용하네요. 문 입구까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멀게 되었네요. 요새처럼 약간 성벽이 있어서 그런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어요. 문을 여시오. 됐습니다. 자동 저장 됐고요. 자동 저장에 의지해도 되는 거겠군요. 그냥, 어, 술고래 사냥꾼. 여기는 저번에 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그쵸? 오. 여기 또, 벌꿀 호두 범벅이 있네요. 아, 이게 제가 저번에 호두 벌꿀 범벅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 벌집을 호두로 이렇게 범벅해 놓은 건가 봐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생긴 것 같네요. 그래서 벌꿀 호두 범벅이구나. 어, 넌 칼과 그림자, 침묵과 죽음. 이것들은 내 예술이야. 적당한 가격으로 당신에게 훌륭한 예술을 제공해주지. 약간 중의의 냄새가 느껴지는 대사인데. 나는 일말의 두려움도 양심의 가책도 없지. 요금만 지불한다면 함께 어떤 적도 무찔러주겠어. 아, 용병이구나. 다음에 알겠어. 용병도 있구나. 여러 가지 용병도 있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사냥용품을 사러 오셨나요? What are you hunting? Never mind. I don't want to know. 아, 무기 상점이구나. 아, 좀 그럼 팔까요? 마침 무게도 없으니까
장궁도 팔고 사냥용 활도 로드 활이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팔까? 아, 또 가격이 이게 더 비싸네. 아, 무게가 훨씬 가볍군요 이게. 아니 그럼 단검도 팔아버리고 도끼 철퇴 다 팝시다. 무료도 사주네요. 오, 드디어 이걸 팔 수 있겠군요. 다 팔고 음식도 사주시네요. 굉장한데. 헝겊이, 오, 의외로 무겁구나. 이게 전체 무게가 3이라는 거겠죠? 따로 뭐 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얘도 이걸 팔고 있네. 안녕.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business. Thank you very much. 네, 나도 고마워. 이거 봐. 더미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네. 자, 이제 무게도 줄였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자동 저장 중. 이 길이 아닌가? 이 길이 맞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전 수상한 사람 아니에요. What is it?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갑시다. 굉장한 고목이 있네요. 하늘이 참 현실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밤하늘 까맣게 칠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오로라 같은 것도 표현해 놓고 딱히 움직이진 않네요 별이. 그래도 신기합니다. 갑시다. 드래곤 종착지. 널 기다렸어. 와,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할까요? 보고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없네. 안 계시네. 저녁이다 주무시러 가셨나? 그럼 일단 파렌가르에게 먼저 가볼까요? 보이나?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는 분명히 태초의 시대보다도 오래되었네. 난 이게 굉장히 옛날 것이라는 걸 확신한 거네. 아마 드래곤 전쟁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야. 그렇다면 남아있는 문헌들을 대조해서 이름을 알아낼 수 있을 테지. 자네가 친척을 보이고 있다니 기쁘군. 내 고용주들이 실질적인 답을 얻기를 고대하고 있다니. 이 델핀이라는 사람이 뭔가 흑막 같은 느낌이 나는데. 오, 국장께서 드디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거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잊지 마라, 파렌가. 드래곤들이 오고 있다. 아, 내가 그 드래곤을 연구하고 석판을 가져오라 한 이유가 약간 뭐 전에 무슨 기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기밀의 존재인가? 안녕하세요. 오, 황량한 폭포고분의 드래곤 석판이로군. 자네는 족장께서 지금까지 보냈던 놈들보다는 실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서 내 보상은 드래곤 석판을 가져왔어. 그 다음은 무엇이요? 자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네. 이제부터는 내가 이걸 분석해야지. 슬프게도 이 나라에선 평가절하 되는 정신노동가됐어. 여기 우리 동료도 자네의 수법을 보면 기뻐할 것이네. 아, 아까 그 델핀? 소개해줘도 괜찮아? 아하. 안녕하세요. Leave me alone. You went into Bleak Falls Barrow and got that? Nice work. Just send me a copy when you deciphered it. 시크하신 분이네요. 이 세계의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시크한 것 같아요. 일을 했다. What was it doing? 내가 당신이라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거야. 오, 나 어딜 가야 되지? 이율레스에게 가야 되죠? 야, 나, 뭔가 두둑한 보상을 준다 하지 않았니? 드래곤에 대해서 알고 싶네. 뭐야, 난 무료로 봉사한 거야, 그럼? 아까 보상을 달라고 했어야 됐나? 나에게 말했던 것을 그에게도 말해. 드래곤에 대해서 말이야. 오! 우린 놈이 남쪽으로부터 날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빨랐습니다. 제가 본 어느 것보다도 빨랐습니다. 경비탑을 공격했나?
아닙니다, 군주님. 제가 떠날 때는 그것이 머리 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귀를 쫓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했네, 병사. 우린 여기서 드래곤을 잡는다. 막사로 내려가서 뭐 좀 먹고 쉬게. 전엔 그럴 자격이 있어. 아, 복지가 잘 됐네요. 이렇게 공을 세운 병사에게는. 좋겠다. 좋겠다. 나는 보상도 하나도 못 받았는데. 보상. 딱히 보상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수가 없네. 격식을 차릴 여유가 없네, 친구. 다시 자네의 도움이 필요해. 이들레스와 함께 드래곤과의 전투를 도와주길 바라네. 아, 싸우라고? 나는 헬긴에서 살아남았으니 이곳에 있는 누구보다도 드래곤을 잘 알고 있어. 나도 한 번 봤는데요. 아, 공로는 잊지 않겠대. 그래요. 내가 무료로 봉사를 한 건 아니에요. 존경의 증표로서 자네에게 주거지 구입을 허용하도록. 오호, 주거지를 또 구입할 수 있구나. 내 병기고에서 가져온 선물을 받아주게. 뭔가 봐. 철제 건틀렛, 하찮은 궁수. 멈춰. 자네들 둘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없어. 자네는 여기나마 드래곤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할 계획을 세우게. 당신의 명대로. 넌 또 드래곤을 볼 기회를 잃었죠. 잘했다. 아, 이건 죽음과 영광 중에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또 이릴레스를 아끼는 신하인 만큼 걱정하고 있죠. 아, 이릴레스를 통해 드래곤을 죽게. 알겠어요. 굿나잇. I've seen you helping the Yawn. If only all visitors to Whiterun were as noble. 오, 고마워. 왠지 저 칭찬 한마디가 더 큰 보상같이 느껴진다. 고마워요. 이릴레스 어디갔지? 이릴레스. 어, 여긴 어디지? 부엌이네. 오, 가져갈 수 있다. 오, 다 가져가도 된다. 훔치기가 아니네. 웬일로 훔치기가 아니지? 내가 여기서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일까? 다 준다는 얘기인가, 그냥? 가족처럼. 물론, 가족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무게도 적으니까. 아,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오, 골드도 가져가도 되네. 아이템을 수집할 때 그 부자가 되어가는 느낌. 딱히 얘들은 무게만 차지할 것 같으니까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어? 뭔가 어렵다. 네. 와, 적나라한데? 메머드 코 말고기. 오, 이런 게 있군요. 이건 뭐지? 조리꼬챙이. 조리 냄비를 이용해 생명력을 회복하거나 다른 일시적 효과를 내는 음식을 요리할 수 있습니다. 고유의 요리 재료가 필요하고요. 한번 해볼까요? 기왕 뭔가를 많이 얻었으니까. 오, 아까 메머드 스테이크가 가능하네요. 아, 소금 가루가 여기서 필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네요, 소금 가루가. 오, 그래, 다 필요하네, 소금 가루는. 일단 메머드 스테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이 물품을 제작할까요? 아, 따로 뭐 만드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제작하기 누르면 만들어지는군요. 사슴고기 등심살. 아, 마을 뒷다리 굴전 만들어 볼까요? 이게 더 좋네요. 감자 수프 굉장히 좋은데? 아, 이제 소금을 다 썼다. 소금이 중요하네, 소금이 요리를 할 때. 다음에는 꼭 소금을 많이 얻어놓도록 합시다. 나 무게가 얼마 있지? 209. 좀 넉넉하네요. 아이고. 안녕, 감자. 감자, 진짜 감자, 진짜 같다. 표현이. 감자 맛있죠. 감자가 참 좋은 식품인 것 같아요.
참 맛없는 된장국에도 감자만 넣으면 진짜 맛있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감자를 쪄먹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요리에 들어가는 건 참 좋아합니다. 감자가 있음으로써 굉장히 여기 좋네. 신통망통한 그런 채소? 구황작물인 것 같아요. 정말 다 가져가도 돼? 나에게 너무 마음을 활짝 열었는 걸? 대장장이야, 앞치마. 제국의 간략한 역사. 딱히 무슨 능력치를 주진 않네요. 저는 읽기만 해도 능력치를 주길래. 잘 읽을 필요는 없는 건가? 쓸데없는 거 제가 좀 주운 것 같아서 한번 버리고 갑시다. 기타 그릇이랑 버리기. 아까 또 뭐 이상한 거 주웠는데. 아르벨의 일지는 뭘까요? 뭐가 되게 많다. 맞아. 무슨 모자를 주었어요. 좋은 모자. 나중에 팔까요? 무게도 좀 넉넉하니까. 어서 이릴레스를 찾아갑시다. 고마워, 부엌. 내가 다 휩쓸어버렸고. 이미 나갔을까요? 이릴레스는? 갑시다. 중갑을 입으면 지구력이 더 빨리 떨어지나봐요. 그럼 그런 뉘앙스의 말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뭐야, 같이 가야지. 어? 고마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 어? 이 사이는 못 빠져나갔네요. 어디 갔지? 안녕하세요. 어디로 간 거야? 아, 무슨 퀘스트처럼 그들은 먼저 가 있고 내가 따라가야 하는 건가? 나가면 또 자동 저장 되니까. 저 카즈 종족 저것도 해보고 싶다. 저번에 여기 앞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방랑자들의 어떤 공수대 공수거적인 그런 태도와 말투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생김새는 그 파충류에 비해 좀 덜 귀여운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때 좀 지쳐가지고 적당적당히 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재밌긴 한데 캐릭터를 꾸미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어디를 가야 되지? 여기구나. 지도가 이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 지도 시스템도. 근데 솔직히 그 미니맵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게 더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오. 뭐 주어진 건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네요. 잠시만요. 갑시다. 미니맵이 있는 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 그 맵 페이지 열면 오! 뭐야. 불 났어. 뭐지? 오, 여기 있다. 지금 당장 드래곤이 여기 있는 것 같진 않지만 분명 여기에 있었던 흔적이 있어. 상황이 안 좋아 보이는 건 알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해. 그리고 그 드래곤이 아직 어딘가에 살고하는지 흩어져서 생존자를 찾아봐. 오, 아 드래곤이 여기를 이렇게 해놨구나. 벌써 화이트런까지 넘어왔네요. 그럼 위험하지 않아? 장난 아니었어 아까. 화이트런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는 하나 그렇게 안전한 구역은 아니군요. 무슨 카메라맨 된 것 같아요. 버라이어티쇼.
서부 감시 탑 발견. 조심해.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네. 알겠어요. 안 돼, 아직 돌아가. 알겠어. 어, 여기 아직 여기 어딘가 있대요. 프로키와 토르는 도망치다 잡혔대. 프로키와 토르. 경비병,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키라네스여, 구해주소서. 그는 다시 돌아왔어. 어디, 어디? 왔다. 어무하고 활을 명중시켜라. 어, 활, 활. 고대 노드 활 한번 해볼까요? 어, 드래곤 처치 하기. 진짜. 드래곤을 잡아야 돼. 어딨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머리, 아. 우와, 무슨, 활을 쏠 때마다 번개가 나가요. 무슨 고대 노드 활의 어떤 기능인가? 좋아. 다시. 어우, 불탄다. 이거 너무 데미지를 적게 주는데. 어딨니? 야! 야! 헤드샷. 어우! 불쟁이구만. 야! 오, 안 돼. 오, 잡았다. 아, 굉장히 저도 많이 맞긴 했는데, 이게 난이도가 초보라서 그런가? 너무 맥없이 죽었어요. 팔 몇 방에. 모두들 물러서. 수색, 미를 물리를. 오, 불탄다. 오, 뭐야. 내 몸에 흑염룡이 들어오고 있어. 드래곤의 영혼을 흡수했습니다, 진짜. 마법 메뉴의 포효 항목에서 끊임없는 힘의 포효를 선택한 뒤 사용해 보십시오. 선택. 오, 우와. 수색할 수 있어. 야, 니가 화이트런 경비병 갑옷을 왜 갖고 있어? 아, 이거 그 애들 거야? 아까 무슨 토르가 당했다고 했잖아요. 호요크였나? 흑요크랑 토르가 걔네들 건가보다. 아이고야. 오, 드래곤 비늘. 뼈. 홍유석. 어, 오. 지금 무게가 좀 위험하네. 어, 나 어떻게 된 거야? 믿을 수 없어, 자네 정말로. 드래곤본이고. 드래곤본? 드래곤본? 그게 무슨 뜻이오? 아주 오래된 얘기야. 먼 옛날 스카이림의 드래곤들이 살았을 시절 드래곤본만이 그것들을 살해하고 영혼을 흡수할 수 있었다네. 방금 자네가 한 게 바로 그걸세. 드래곤의 힘을 흡수했잖는가. 야, 여기 오른쪽 아래 너희 동료가 죽었는데. 나랑 얘기하고 있어도 되니? 어, 나도 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포효를 해봐. 그게 자네가 드래곤본을 증명해줄 거야. 오직 드래곤본만이 특별한 수련 없이도 포효를 쓸 수 있다더군. 드래곤본? 무슨 소리지? 너에게 얘기를 갖춰서 가져가진 않겠어. 가져갈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가져가지 않겠어. 나는 한 번도 타이버 스텝 팀이 드래곤을 죽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되니? 일을 내...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일을 냈다. 오, 전설에서는 드래곤본이 있다고는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죠. 드래곤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았었으니까. 그래, 드래곤본 이야기를 믿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설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나아. 그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여기 드래곤이 죽어있다는 거야. 이제 드래곤도 죽일 수 있는 놈들이라는 걸 알겠고. 굉장히 시크하고 실리적인 요인이네요. 전설에 나오는 드래곤본 따윈 중요치 않아. 실제로 드래곤을 슬로틀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아, 엘프시죠 이분이 다크 엘프. 모든 이야기와 전설을 넘은 자네의 거물진 팔의 모든 것을 가져내. 굉장한 어떤 리얼리즘에 입각한 그런 사고방식을 보여주겠죠. 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들레스님? 내가 겪은 몇 번의 전투 중 가장 대단했어. 드래곤분의 일은 자세히 모르지만 당신과 함께해서 기뻤어. 당신은 곧장 화이트런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군요. 아, 알겠어요. 국장에게 보고를 하면 되겠군요. 그럼 안녕. 나가도 되겠니? 어떤 훈련도 없이 포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해. 아, 그러고 보니 아까 포효를 어떻게 쓰는 거지? 마법 포효. 끊임없는 기운. 제트키를 눌러 포효를 사용하십시오. 으아! 당신이 방금 한 게 바로 그 포효야. 그렇다면 자네 분명 드래곤본이군. 어허. 지도가 좀 파랗게 빛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 네 친구 좀 잘 이렇게 해주고, 묻어주고. 응? 난 족장에게 돌아가 볼게. 어느새 날이 밝았네요. 빨리 돌아가자. 근데 여기가 아니었어. 빨리 돌아가자. 에쌰, 에쌰. 흐야! 잠깐만.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트롤! 오,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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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